안녕하세요.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장애인 전문 방송 복지 TV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엔돌핀 이은수야 정호야. 네, 만원 한 장을 부르고 있는 여러분들의 귀염둥이 원희정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귀염둥이 뿌잉뿌잉. 네, 전화 한 통화로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전국 나눔 노래자랑.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윤남 수화 통역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빼먹으셨네. 맞다, 오래간만에 맞다, 오시다 맞다. 보니까 맞다, 다시 맞다. 큐! 네. 수화계 모나리자! 네, 윤남 수화 통역사님 소개해드립니다. 네. 그래, 어땠어요? 요즘에 좀 네. 입덧이 심하다 그래서 걱정 많이 했어요. 요즘에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안정기를 제가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먹고 있어요. 열심히. 그러게, 안 나오시는 동안 네. 우리 많은 분들께서 원희정 씨 괜찮냐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래가지고 너무 행복하다니까요. 나눔 노래자랑만 오면요. 그러게요. 아니, 근데 그날저나 네. 오늘부터 그 낮 기온이 좀 많이 올라가지고 그죠? 이제 전국적으로 좀 여름, 아니, 낮에는 여름 그 온도가 됐어요, 날씨가. 네, 맞습니다. 막 이때쯤 되면은 덥기 때문에 이제 여름 휴가 계획 생각하시고 어딜 놀러 갈까, 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또 그러다 보면은 고마웠던 분들이나 또 미안했던 분, 아, 이런 분들이랑 함께 여행 가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네. 그런 생각은 했지만 지금이 연락은 안 되고, 또 쑥스럽거나 미안한 마음에 선뜻 연락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요, 저희 복지 TV 나눔 노래자랑으로 전화를 주세요. 네. 점수에 상관없이 즐거운 그분들과 즐거운 추억이나 아니면은 또 애틋한 사연을 말씀해 주시면은 인기상을 드리고 있죠. 그렇죠. 네. 네. 정말 보고 싶었던 분들, 미안했던 분들, 고마웠던 분들한테 말 못한 애들 연락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럴 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나가는 방송을 통해서. 네. 오늘도 또 이렇게 그 마음 전하면서 네. 또 보고 싶었던 분들 또 만나는 그런 네,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참여하시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ARS 060-6081-004번. 1번 지정곡 노래 부르기, 2번 무반주 노래 부르기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1번 지정곡 노래 부르기는 저희가 준비하는 9곡 중에 한 곡을 선정하셔서 노래를 부르신 후에 운물정자를 누르시고 점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생방송 참여를 원하시면 3번 눌러주시고요. 예약 참여를 원하시면 4번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정곡 노래 부르기에 자신 없는 분들은 이번 무반주 노래 부르기로 들어오셔서 본인의 애창곡을 1절 불러주시고 우물정자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ARS 전화는 30초당 400원이 부과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고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시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참가자분은 어떤 분이 연결되어 있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안성시에 살고 계시는 양원성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원희정 씨하고 정호양 씨하고 네. 옛날에 고소돔 얘기 치매가 기억나죠? 아, 또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구나. 그때 네. 했었죠. 그렇죠. 아버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럭저럭 그냥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셨군요. 아버님,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나들이 철이 되면 생각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맞죠. 그쵸? 네. 아버님 그런 분 안 계세요? 아, 이제 제 초등학교 친구인데. 네, 네. 아, 이제 그 아까 작가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그 초등학교 친구가 이제 그 얘기를 했었는데 네. 오늘따라 또 점심을 사준다고 또 집이 지금 우리 집에 와 있네 또. 아, 그러셨군요. 아, 그 친구는 저 초등학교 불알 친구인데. 네. 네. 아유, 부끄러워. 벌써 이제 한 50년 가까이 지낸 친구인데. 네. 그 친구는 참 옛날엔 참 가난했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노모를 모시고 지금 아들 둘에 이제 다 출가시켜서 이제 손자도 보고 손녀도 네. 보고 이제 노후도 튼튼하게 그 친구는 성공을 했고. 네. 그래서 그 불알 친구가 이때는 고맙고 그렇죠. 그럼요. 맞아요. 아니, 그래도 계속 이렇게 연락을 하시면서 지내셨네요?
아, 같이 회사도 좀 다녔었고. 네. 그 친구는 오래 다녔고 나는 한 7년 다녔었고. 아. 그래가지고 그 친구 이제 정년 퇴직해가지고 이제 뭐 빵빵하게 이제 재산 축적해놓고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또 오늘 또 점심 농사진, 저는 농사 짓거든요. 네. 농사 짓는데 힘들다고 또 영양탕을 사줘가지고 지금 막 먹고서 지금 또 그 친구가 마침 또 와 있어요. 네. 예전에 어르신들은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진정한 친구 하나만 정말 있으면 예.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아, 그게 맞는 얘기예요. 네, 어머니. 아니, 그리고 또 친구분이 또 노후 준비를 잘 해놓으셨으니까 맛있는 것도 많이 얻어 드시고. 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얘기도 나누시면서 그럼 지내면 좋잖아요. 그렇죠. 고로에서 사는 거지. 맞아요. 네. 아니, 그 오늘 또 같이 계시다고 하니까 네. 살짝 부끄럽긴 하겠지만 그냥 그 옆에 친구한테 그동안에 살짝 못했던 얘기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 이거 좀 조금 쑥스럽게 뭘 또 없을 때 같으면 했는데 옆에 있는데 뭘 또. 맞아요, 아버님. 네. 그래도 언제나 두 분 우정이 변치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버님.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자. 원희정 씨나 뭐 정우영 씨나 복지 TV에서 또 이렇게 좋은 일들 하시고 10,000원 한 장을 가지고 사탕 사서 또 현희정 씨하고 또 나눠 먹고 이제 그런 사이도 됐고. 네. 정우영 씨는 또 가끔씩 이제 우리 만화님한테 이제 왼수 소리도 들어. 아, 그럼 그러시군요. 잘하라고 그러면서 이 왼수야 이제 그 그래. 맞아. 네. 이게 그 여자들이 결혼한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제목이에요. 네, 아무튼 지금 원희정 씨도 저 진호 오빠하고 잘 살지만 네. 어제나 그 인수 소리 안 듣게 좀 행복하게 잘 사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진우, 네. 현진우 씨가 이 얘기를 꼭 듣길 바라면서. 네, 오늘 흑산도 아가씨 노래 준비해 주셨어요. 네, 그 남자 키 B로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네, 어삐로 저희가 준비해 드릴 거고요. 네. 그러면 옆에 계신 그 친구분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준다 생각하시고 네, 네 멋들어지게 한번 불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노래는 잘 못해요. 네. 네, 노래 잘 들어볼게요. 예, 예. 네, 오늘 경기 안성시에서 전화 주신 양원석 아버님이 불러주십니다. 흑산도 아가씨. 잘하시죠? 네, 아 점심을 그냥 좋은 거 드셔서 그런지 심이 발랄하셔요.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매주 수요일 되면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는 퀴즈가 있죠. 그렇죠. 함께 외쳐볼까요? 지리푸드 네. 퀴즈. 이것은 5월이 제철인 나물입니다. 어린 참치 또는 그 잎에 가진 양념을 해서 볶은 나물을 말하는데요. 흔히 살짝 데쳐서 쓴맛을 없애고 나서 요리합니다. 감기, 두통, 진통에 효과가 있어 한약재료로도 사용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콩나물, 2번 참나물, 3번 쥐나물. 정답을 아시는 분은 ARS 060-608-1004번
퀴즈 참여 4번을 누르신 다음에 혹시 정답이 3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네. 분들은요. 3번을 누르시고 수화기를 끄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을 맞춰주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세 분에게는 MC들의 싼 CD를 또 다른 한 분에게는 얼굴에 붙이면 촉촉해지는 마스크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나물의 이름을 들으면 왠지 취할 것 같아요. 그죠? 저 이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맛있잖아요. 사실은 저는 쓴맛을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요거는 봄에 정말 이렇게 찬밥에 먹어도 맛있어요. 고추장 넣고 된장 넣고 비벼 먹어도 맛있어요. 몸에 좋은 건 알아가지고. 네, 이 얘기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네. 다음 또 즉석 참가자 만나 뵐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 연결 끊겼나 봐요. 네. 네. 아, 제가 그 지난주에 나주에 이렇게 다녀왔는데 네. 아, 전국 나는 노래자랑 보시고 그냥 어머님, 아버님들이 어찌나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지. 그렇죠. 네, 제가 그 이렇게 요즘에 그 축제 기간이잖아요. 네. 그 축제 가면은 살짝 그 임신하지 않은 척 하거든요. 네. 안 불러줄까봐? 근데 안 하는데 거기가 다 들켰잖아. 어떻게 들켰어요? 어머님이 이미 다 알고 있다고. 그럼요. 전국적으로 네. 나가는 방송에서 공표가 됐는데. 네, 아 근데 진짜 감사하고 반갑더라고요. 네. 네. 자. 오늘은 그래도 또 어떤 분과 인연이 될지 다음 분 연결됐다고 네. 하니까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네. 화성시 남양이에요. 네. 이름이 네, 김정우 씨. 네. 네. 오늘 노래 뭐 준비하셨나요? 정우 형의 이원수예요. 아싸! 네. 아니, 거의 대부분 이 노래 그 선곡하시는 분들이 네. 다 그 사연이 비슷하걸랑요. 사연 없어요. 네. 혹시 이 노래를 선곡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오양시 팬이에요. 아, 고맙습니다. 아, 제가 화성 쪽으로 공연을 많이 네. 다녀요. 네. 네, 늘 감사해서, 네. 네. 어제도 화성 쪽에 갔다 왔고. 그러셨구나. 아, 거기 또 나 오셨었나 보네. 어제는 아니다. 어제는 아니야. 어제는 아니다. 네. 정우 씨. 네. 살면서 네. 내가 이 왼수라고 칭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 입을 덮고 자는 사람? 아니요. 그럼요? 그럼요? 네, 한 입을 덮고 사는 사람은 왼수는 아니고요. 네. 나는 원수가 없어요. 아니, 원수 말고 왼수.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몰라주는 이 왼수. 아, 어저께 우리 키우던 개가 집을 나갔는데요. 개가? 왼수인데 지금. 미치겠다. 못 찾겠어요. 아, 제가 얘기를 잘 못 들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기르던 강아지가 집을 네. 나갔는데 그 개가 왼수래잖아요. 아, 멍멍이가? 지금 못 찾은 것 같아요, 지금. 네. 아니 아니 돌아와야 될 텐데 지금 프린터 해가지고 붙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어, 네 아. 그러게요. 네. 어제 나가서 아직까지 안 들어와서 저녁밥을 안 주셨나? 어디 잤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뭐 연락도 안 되고 그래요 지금. 아이고 정이네요. 그럼 아니 그러니까 저 제가 그 강아지를 되게 예뻐해가지고 가족이죠 뭐. 그러니까요. 네. 그 혹시 수컷이에요? 네. 아이고 그 시기가 돌아왔네, 수컷이. 근데 시술해가지고 뭐 특별히 여자한테 관심 없던데. 아, 중성화 수술 시키잖아 요즘에는 반려견들. 네. 네. 그렇구나. 그럼 그나저나 빨리 찾으셔야 될 텐데. 네, 안 들어오네요 아직도. 그러니까요. 그 종이 뭐 어떻게 돼요? 포메리언이요. 아, 포메리언 엄청 예쁜데. 이쁘죠. 말도 잘 부르는데. 그러니까요. 빨리 찾으셔야 될 텐데. 빨리 돌아오길 바랄게요, 김정우 씨. 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노래 이왼수에 잘 불러주세요. 네. 화이팅 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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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우 씨가 불러주십니다. 이왼수야.
스피커폰을 쓰신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잘하시는 노래 같은데. 그러게요. 네, 살짝 그게 좀 아쉬웠네요. 네, 나눔 노래자랑에 여러분 참가하실 때는요. 한뼘 통화 스피커폰을 사용하시면 울리기 때문에 박자가 또 더 안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네. 또 다음 참가자분은 어떤 분이 연결되어 있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디에 살고 계시는 누구신가요? 고흥에 사는 김영신입니다. 네, 오늘 부르실 곡은 어떤 곡이시죠? 네, 나이가 어떠냐고요. 그러면 네. 우리 김영신님은 예, 예. 내 나이가 어떤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건 하고 우리 선생님을 한번 찾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 어떤 분이신지 좀 더 얘기를 해주셔요. 네, 아니 우리 학교 저 당기는 학교 선생님인데요. 그동안 제가 이제 여기 엄마하고 살다가 엄마가 이제 먼저 하늘을 나갔어요. 네. 가는데 제가 항상 자기 보기는 제일 짠하게 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만나자 그래요. 네. 이제 그때는 이제 애들 제가 학부인인데 네. 그 갔더니 예 그렇고 힘이 없게 된 게 한 거 그래. 그렇고 그렇다고 이제 그냥 했죠. 이렇게 용기를 내라 그래요. 네. 자기도 좋아 남자고 있는데 아직까지 헤어지긴 안 했지만 헤어진 거랑 별다른 없는데 네. 나 같은 사람도 있지 않냐. 용기 내라 그래. 아이고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하니까 땅 사이인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냐고. 저는 하니까 땅 사이고는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무슨 말씀을 그러냐고. 우리 이제 교회 다니는데 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저보다 좋은 사람하고도 할 수 있다. 네. 힘을 내라고 항상 해갖고 이제 자기가 전진퇴직하면 내 고향에 살게 됐군요. 네. 아직까지 이제 그 후에는 전화로 주고받겠는데 전화번호가 바뀌었던가 전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의 어느 학교인가요? 아 고흥 지방의 학교인데 우리 선생님은 강주 계신 분이군요. 네, 강주에. 네. 네. 네, 선생님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오태계 선생입니다. 오. 태계. 오태계 선생입니다. 오태. 예, 예이든가 했나 모르겠어요. 네. 그러시군요. 여자 선생님이군요. 네. 이렇게 스승님하고의 관계가 참 멀면 멀고 엄청 가까운 스승님인데 정말 가슴이 따뜻하신 스승님이셨네요. 예, 예. 굉장히 저를 만나자라고 저 볼 것도 없죠. 제가 학분밖에 안 되는데 그런 용기를 주셨고 정말 살기가 좀 좋은 것 같았고 또 다시 정태지면 우리 고향에 산다는 길에 희망만 걸어봤는데 네. 이제 저하고 산다는 거 봐도 몇 분 선생님들이 최열한 선생님이랑 몇 분이 여과 살겠다고 그런데 아직까지 기분이 좋습니다. 네, 아유. 그렇군요. 꼭 만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며칠 또 전이 또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어제 그제 하니까 안 되대요 노래가. 그러셨구나. 네. 요즘에 좀 이렇게 교권이 많이 무너진 것 같아가지고 살짝 가슴이 좀 아픈데 네, 그래도 예. 예전에 이렇게 정말 좋고 따뜻한 선생님들이 많았다는 게 네, 이렇게 얘기만 들어도 참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네. 네, 꼭 찾으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래서 노래는 못 불러도 우리 그 선생님 때문에 끝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노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에 살고 계시는 김영신님이 불러주십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야야야야 내 나이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아나요? 느낌도 아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째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어느 날의 겨울 속에 있으니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네, 선생님하고 연락하기도 딱 좋은 나이죠. 그럼요. 날씨도 화창하고 네. 저희 복지TV 나눔 노래자랑을 통해서 정말 감사했던 분, 미안했던 분 이렇게 연결해드리니까요. 서슴치 마시고 우리 지금 TV를 시청하시는 분들 수화기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060-608-1004번 알고 계시죠? 네. 네. 자, 다음 분은요. 경기 부천시에 살고 계시는 김인배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아버님. 반갑습니다. 네, 예, 예. 오늘 행복한 시간인데요. 혹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예, 예. 저희 나눔 노래자랑 처음 참가하시나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은요. 아, 목소리만 듣고도 알아. TV 화면은요, 아버님. 여러 예. 기계를 거쳐서 방송으로 나오기 때문에 TV에 예, 예. 나오는 가사를 보고 따라 부르시면 노래가 많이 많이 늦어져요. 아, 예. TV를 아, 그러니까 연주에 나오는 그 저 이제 전화기만 신경 쓰고 부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아버님. 예. 네, 그 조금 약간 답답하실 수 있는데요. 예. 그래도 그렇게 해야지 점수가 잘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예. 아버님, 예. 그 TV 보니까 그 나이가 연세가 60으로 나오셨네요. 예예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 60 평생 이렇게 사시면서 미안했던 분도 계시고 감사했던 분도 계시고 참 많으셨을 텐데 예. 그 중에서 가장 고마웠던 분 생각나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아 고마운 사람이 있는데요. 네. 네. 제가 예전에 그 저기 어려운 저기 시절 때인가 한 30년, 3, 40년 된 것 같아요. 네네. 그 시절에 시골에서 이제 남의 집 머슴을 살았는데요. 네. 그 저 바로 뒷집이 이제 애, 그분의 집에 이제 애들이 다섯인데. 네. 저하고 동갑이 자리가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저녁마다 놀러 가면은 그 집도 넉넉한 살림이 아닌데 그렇게 먹을 걸 주고 나를 이렇게 해주고 해가지고 정말 잊질 못하겠어요. 지금 생각해. 네. 그러면 친구 어머님이시네요. 동갑 나이가 있었으니까. 예예 예, 그렇죠. 네. 그러게요. 보통 분으로는 자기 자녀분들 챙기기가 바빠서 주위의 예, 예. 사람들 챙기기가 힘들 텐데. 아니 그리고 또 그것도 그렇지만 그 시절에는 먹을 게 또 많이 없던 그렇죠. 시절이잖아요. 아 그렇죠. 아주 어려웠지요. 네. 더군다나 시골에 그저 한 50호만 이렇게 사는 곳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생각하면 가끔 그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나오고 너무 전 마음이 그런 마음이 가고요. 그 친구분 이름 생각나세요, 아버님? 예예 예. 김 저기. 아, 갑자기 천천히 생각하세요. 네. 지역이 어느 지역? 강원도 어디였어요, 아버님? 강원도 양양이라고 해가지고요. 양양. 양양. 예, 네. 서면술이라고 있는데 거기 저 아주 시골 집이었었거든요. 네. 아, 지금 갑자기 또 하니까 생각이 안 나요. 네.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러셨군요. 아버님이 네, 네 말씀하세요. 아, 그리고 제가 좀 한 가지 좀 저기 안 못 저기 당해보지 않은 그런 경험을 한번 했거든요. 네. 말씀드릴까요? 네, 네, 아버님. 아니, 하도 좀 특이한 쪽을 해가지고요. 어, 예, 네. 말씀. 제가 한 15년 전에 저기 어디 여행을 갔, 의정부 살 쪽인데요. 네. 어디 여행을 갔다가 이제 그 종로가에서 이제 이 저 호텔 방에서 하룻밤을 자기들 하룻밤 지내게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그 저 의정부 한약방의 그 원장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이북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전화 통화했거든요. 네. 통화했는데 아마 이제 그 호텔 전화를 썼으니까 아마 들었나 봐요. 네, 네. 호텔 주인이. 네. 아, 그래서 잠자고 있는데 그냥 갑자기 문을 펑 열대만 권총을 턱 들이대는 거예요. 두 네? 오, 권총을요. 아, 그래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거의 멍하고 서 있었거든요. 네. 알고 보니까 네. 이 저 집주인이 간첩인 줄 알고 신고해가지고요. 아, 아 그런 황당했던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많이 놀라셨겠어요. 아이고 갑자기 들이대니까요. 네. 놀랄 정도가 아니고 뭐 어떻게 할 멍해가지고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아주. 아유. 아니 큰일 날 뻔하셨네요. 큰일 날 뻔하셨네요. 예예. 네. 아주 뭐 네.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늘 네. 권총으로 쏠까 봐.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진짜 당황하죠. 큰일 나죠. 그 권총을 딱 들이대더니만 와서 한 사람은 막 뒤지는 거예요. 한 사람은 권총을 겨누고 있고. 알고. 예예. 아 그때 생각하면 막뒤려가지고 그러네요. 아버님 여러 가지 일들이 살아오시면서 많으셨네요. 예. 아버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강원도 예, 양양에서 또 우리 아버님 힘드셨을 때 네. 정말 마음적으로 물질 양면으로 챙겨주신 친구 어머님 정말 예. 고마운 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저기 우리 그 저 그 우리 형을 아침마당을 통해 가지고요 방송 네. 네. 해가지고 42년 만에 찾았습니다. 와 잊어버렸던 형을요. 네. 와 축하드려요 아버님. 축하드립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아유. 아버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아버님. 예. 그 오늘 예, 생방송이다 보니까 예. 아버님 말씀을 저희가 조금밖에 못 듣는 게 좀 아쉬워요. 다음에 예. 또 전화 주셔가지고 그 예. 형님 얘기는 또 들어보자고요. 그러자고요. 예, 뭔가 예, 또 이렇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궁금하네요. 네. 자, 오늘 예전에 고마우셨던 그 어머님을 생각하시면서 허공을 불러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예, 예. 네, 노래 잘 불러주시길 바라면서 음악 드릴게요. 네. 네. 네, 경기도 부천에 살고 계시는 김인배 아버님이 불러주십니다. 허공. 꿈이었다고 생각하기 너무나도 아쉬운 마마 돌아던 마음 달래고 너무나도 힘들지 사랑해 허공 속에 묻어야만 슬픈 이야기 저도 그날 잊어야만 허공 속에 묻힌 그날이 우리 아버님 꼭 그 고마우셨던 분 어머니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마음에 담으셔서 부르신 것 같아요. 네. 네. 행복한 수요일 또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는 퀴즈가 있죠. 외쳐볼까요? 네. 힐링푸드 퀴즈. 이것은 5월이 제철인 나물입니다. 어린 참치 또는 그 잎에 가진 양념을 해서 볶은 나물을 말하는데요. 흔히 살짝 데쳐서 쓴맛을 없애고 나서 요리합니다. 감기, 두통, 진통에 효과가 있어 한약재로도 이용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콩나물 2번 참나물 3번 시나물 정답을 아시는 분은 ARS 060-6081-004번 퀴즈 참여 4번을 누르신 다음에 정답을 누르신 후에 수화기를 끄시면 되겠습니다. 네. 들려졌죠?
정답을 맞춰주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세 분에게는 MC들의 사인 CD를 또 다른 한 분에게는 얼굴에 붙이면 이뻐지시고 촉촉해지는 마스크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를 기다리면서 힌트 안 주니까 이상해요. 좀 이따 드리려고 힘들었다가 네, 좀 이따 힌트 또 받아보시길 바라면서 네, 계속해서 또 다음 참가자분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고운 목소리의 주인공은 어느 하늘 아래 살고 계신가요? 저 여기 서울 노원구고요. 네. 이정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 네. 네. 오늘 멋진 노래 뭘 준비하셨어요? 별안간에 준비를 한 거라 네. 그 전에 할 때는 좀 전날부터 내일은 해야지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네. 제가 사실은 저기 지난 어버이날 5월 8일 날 뇌 네. 수술을 하고 대학병원에서 뇌 수술을 하고 금요일 날 월요일 날 수술하고 금요일 날 퇴원했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네, 아직 여기 이마에 실밥도 그냥 네. 있는데 지금 이렇게 누워 있다가 소독약을 발라야지. 그리고는 이제 일어나는데 막 시작을 하는 거야. 테레비를 켜니까 네.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도 노래를 할 수 있을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참 참여하게 되면 정말 감사하겠다. 그리고 했는데 이렇게 당첨이 된 거예요. 어, 잘 되셨습니다.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어머니 일단은 노래 부르실 때 네, 네. 영향이 가지 않게 네, 조심히 네. 불러주셔야 네, 될 것 같아요. 너무 힘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네. 그냥, 그래서 오늘 준비하신 네. 곡이 어떤 곡이세요? 네, 저 이미자 씨의 흑산도 아가씨. 네, 흑산도 네. 아가씨. 예, 아까 1번 분이 부르셨는데 네. 제가 그래도 부르기 제일 심한 데이고 부를 것 같아서 이 곡을 그냥 선택했습니다. 아이고 잘하셨어요. 아니 그나저나 네. 며칠 진짜 며칠 안 됐잖아요. 네네. 전에 수술하셨는데 뇌 수술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게 오? 원래 네. 이제 수술 이제 며느리가 이제 아들 며느리가 병원에 있어요. 대학병원에. 네. 그래가지고 어머니 한번 찍어보자고 찍어보자고 그래 그래서 네. 야이 저기. 아들이 MRI실에 있을 때 5년 전에 네. 찍을 때는 깨끗했었거든요, 제가. 네, 네, 네. 근데 이제 아들이 이제 CT실로 가고 며느리가 초음파실에 있다 글로 온 거야, MRI 때.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 찍어보자고 찍어보자. 야, 나 5년 전에도 깨끗했어, 안 해, 안 해. 그리고는 그래도 안 한다고 하도 성화를 해서 이제 가서 찍었더니. 네. 지금 뭐 꽈리라는 병이 이렇게 아이고 여 정수리에 가가지고 정수리 네. 이렇게 부풀어 있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그날로 이제 시술로 가능하다고 그날로 그냥 입원하면서 저 이 혈관 검사를 했더니 네. 제가 심줄이 너무 꼬불탕 돼가지고 네. 시술을로 할 수가 아이고. 없고 수술을 해야 된다는 아이고, 거예요. 놀래셨겠네요, 어머니. 예, 진짜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바로 못 하고 작년 11월달에 네. 찍은 건데 제가 이제 마음을 다잡고 이제 아유, 아 그래도 덮기 전에 아이고.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5월달에 했습니다. 네. 아유, 저희도 주위 어머님 아버님들은 정말 아프시기 전에는 병원을 안 가세요. 그러니까 네. 네. 그렇죠. 미리미리. 저도 아무 증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네네. 종합검진을 연세가 드시면 1년에 네. 한 번씩 최소한 2년에 한 번씩 받으셔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어머니, 네. 건강이 최고잖아요. 네네. 아니 그러면은 그 자제분들 덕분에 초기에 발견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 은인이죠 저희 며느리가. 아이고 얼마나 다행이죠. 아들 며느리 잘. 잘 드셨네 우리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아니 네. 근데 어머니 힘드실 텐데도 이렇게 막 밝고 네. 웃으시고 막 그러니까 보기가 너무 좋아요 어머니. 네, 원에 잘 웃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그런 게 생겨가지고. 네, 우리 어머니 빨리 수술 완쾌되시길 바랄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네. 네, 오늘 준비하신 노래 흑산도 아가씨 준비해 드리고요. 서울 노원구에 살고 계시는 이정아 어머님이 불러주십니다. 흑산도 아가씨.
천번 만번 밀려오는데 못 견디게 그리운 아득한 저 육지를 바라보다 검게 타버린 검게 타버린 흑산도 아가씨 목소리 살아계시네요. 노래도 잘하셔. 네, 우리 어머니 빨리 완쾌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퀴즈함 아니야. 자, 즉석 참가자 가야죠. 네, 그럴까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이정 씨, 이보경 씨, 안녕하세요. 정오양이에요, 어머니 저. 네. 오양이, 오양이. 예. 이보영이 네. 아니에요. 네, 어머니 어디 살고 계셔요? 여기요. 네. 여기 저기 평택인데요. 네. 네, 오늘 불러주실 곡목은? 아, 묻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네. 네, 묻지 마세요. 어머니! 네. 그래도 저희가 연세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86세. 진짜? 정정하시네, 어머니 목소리가요. 예. 네. 어머나, 86세세요? 와. 우리 어머니는 그럼 평소에 네. 음식 잘 드시고 계신가요? 많이 먹죠. 아, 건강하시구나 우리 어머니가. 그렇다고요. 제가 네. 오늘 노래보담도 네.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내 친구 얘긴데. 네네. 예, 이제 친구가 이제 네. 북한에서 같이 넘어왔어요. 네. 그래갖고 같이 살다가 예. 이제 6개월을 만나가지고 6개월 지나고 나서 네.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네. 결혼을 할 때 그 친구가 내 그때는 둘러리 섰죠. 옛날에는. 네네. 예, 둘러리 서주고 자. 그 친구가 결혼할 때는 내가 둘러리 서주고 네, 네. 이랬는데 못 만났어요. 난리통에 어디로 갔는지. 네, 네. 근데 그 친구가 보고 싶어서 혹시라도 이 친구가 이 방송을 듣는다면 여태 살아있으면 네. 한번 좀 만나고 싶어요. 네. 그렇게 하고 네. 제가 저기 뭐야 저 손주를 네네. 네, 며느리가 직장을 나가기 때문에 손주를 키웠는데 그 손주가 이제 다음 일요일 날 결혼식을 해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어머니. 네, 그래서 너무 그냥 기쁘고 반가워서 네. 내가 그냥 오늘 한 번 이거 신청을 해봤어요. 아,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어머니. 어머니 그 어머니 손으로 키운 손주가 이렇게 결혼하면 또 어떤 네. 느낌이세요? 느낌이 너무 오래 다르죠. 살았나 봐요. 그러시구나. 네, 어머니. 어머니, 네. 그 아까 친구분 만나보고 싶으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친구분 혹시 성함 기억하고 계세요? 네.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형란. 형자 란자. 네, 형란. 네, 김 그러면 그 친구분이랑 어디에서 같이 살으셨었어요? 그 친구는 동두천에서 살았고. 네, 동두천. 저는 서울서 살았고. 아, 네. 우리 최옥과 어머니는 서울, 김영란 네. 어머니는 동두천. 네. 네. 네, 어머니가 꼭 이 방송 보셔가지고 두 분이 만나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어머니. 네. 그랬는데 그 친구는 동두천에서 그때 거기 그 미군 부대가 많았거든요. 네, 네. 네. 그래갖고 바느질을 잘해가지고 그 미군들을 그냥 그 잠바에 그 이제 용도 그리고 뭐 이런 잠바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래갖고 그때 헤어지고 나서는 모르는 거예요, 여태. 아, 안타깝네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좀 만났으면은 하는 그냥 그런 바람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 어머님 손자 결혼식은 또 축하드리고 네. 또 그리운 친구분 꼭 만나길 저희들이 기원할게요,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국으로 주위에서 아시는 분들이 전화 오면 어머니하고 연결해 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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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어머니. 네. 네, 이제 노래 불러주실 거예요, 어머니. 잘 불러주세요. 네. 네. 네, 평택에 살고 계시는 최옥하 어머님이 불러주십니다. 묻지 마세요.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흘러간 내 청춘 잘한 것도 없는데 저놈의 숫자가 따라오네요.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지나간 세월에 서러운 눈물 조산 넘어가는 청춘 너가는 줄 몰랐구나. 세워라 가지를 말어라. 자.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다음 참가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톡톡 토는 목소리의 우리 어머니 어디에 살고 계신가요? 네, 인천 삼곡동에 사는 김영자입니다. 네, 오늘 노래 뭐 준비하셨어요? 아, 심현옥 선생님의 한강이요. 한강 심현옥 선생님 노래면은 세월을 좀 많이 사르신 분들이 아는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어머님 세월은 한 39층, 42층? 아, 지금요? 조금 네. 더 있어요? 아, 66이네요. 네. 오, 진짜요? 와. 웬일이야. 아, 진짜? 아니, 우리 어머님 뭘 드시고 이렇게 목소리가 좋으신 거예요? 아, 뭐 먹은 거라도 네. 어쨌든 노래를 좋아하고 네. 어디 이렇게 가도 음악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몸이 막 이렇게 움직여지는 그런 적이에요. 그래서 동생들한테 한참, 한참 네. 저 한때는 놀림도 많이 받아요. 네. 그러니까 몸이 막 움직이니까 음악만. 네, 아니 그러면 그렇게 많이 동생분들이랑 또 어울려 다니시고 또 여기저기 이렇게 막 다니시고 하다 보면은 네. 많은 사람들이랑 이렇게 어울리시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시면서 네. 가장 고마웠던 사람이 혹시 기억나세요? 고마운 분은 우리 동생들이지요, 뭐. 네. 항상 같이 네. 다니는 동생들? 항상 같이 다니고 네. 언니가 뭘 하던 누나가 뭘 하던 아, 아 오케이. 자제분들. 그냥 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다투고 그런 적은 없어요. 그냥 네.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놀고 놀러도 가고 그냥 그래요. 맞아요. 살면서 동기간의 우애가 최고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그쵸? 것 같아요. 네. 6남매인데 6남매 제가 맞이예요. 네네. 그런데 뭐 엄마도 제가 모셔봤고 7년은 네. 모셨다가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지만 아이고. 네. 매일 같이 가서 그냥 목욕도 씻겨드리고 머리도 깎아드리고 환자복을 직접 집에서 빨아다가도 드리고 아. 그냥 하니까 동생들이 잘 따라줘요. 그냥 이렇게 그렇죠. 뭐 이렇끔 저렇끔 없어요. 그냥. 맞아요. 역시 맞이는 진짜 다른 그렇죠. 것 같아요. 생각하고 이러는 게 진짜 동생들하고 좀 진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동생들한테 한탄 항상 고맙고 네. 이렇게 너무 착해요. 동생들이 이렇게 뭐든지 또 협조해주고 언니 또 누나가 이렇게 잘하니까 알아서 맞아요. 솔선수범을 보이고 네. 이러니까 잘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요 전국적으로 네. 나가는 이 복지 TV를 통해서 네. 동생분들에게 한 말씀 하시고 노래 듣도록 할게요. 네. 네. 네, 우리 동생들 아우들아 항상 고마워. 니네들이 진짜 너무 착하다는 거 알아. 언니가 누나가 뭐를 하던 군말 없이 네 알았어요. 언니가 알아서 해요. 누나가 알아서 하시죠. 이럴 때 아 이렇게 착한 동생들도 있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해. 진짜 고맙고 사랑한다. 아~ 정말 화목한 가정인 것 같아요. 네, 또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좋은 예의 가정을 또 만났네요. 네. 네. 노래도 멋지게 불러주세요, 오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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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에 살고 계시는 김영자 어머님이 불러주십니다. 한강.
어젯밤 이슬이에 목매여오는구나 정말 가끔 드라마에서 이렇게 가족들끼리 형제들끼리 이렇게 막 싸우고 그러는 거 보면 정말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막 요즘에 막 재산 막 이런 것 때문에 그죠? 싸우는 너무 경우 많잖아요. 보기 안 좋더라고요. 진짜. 네, 시정 씨. 네. 오늘 수요일 맞죠? 그렇죠. 네.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 나눔 노래자랑에서 아주 특별한 분을 모시고 있어요. 그렇죠. 아주 특별한 분인데요. 오늘은 어떤 분일까 무척 궁금합니다. 언희정 씨 아세요? 이분은 말이죠. 네. 정말 아주 팔방미인이세요. 네. 일단 의상 그 장식 아티스트로도 활동을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교육도 해주시고 거기다가 진행도 잘하시고 그냥 노래도 잘하시는 그런 가수분이죠. 저 어느 분인지 눈치챘습니다. 챘어요? 아주 섬세하게 노래를 또 하시는 분이죠. 네. 이분 노래를 들으면 가슴에서 가끔 눈물도 흘러요. 그러니까 네. 표정도 너무 좋으세요. 네, 바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 송나인 씨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거 보세요. 화려하게 화려하게 등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복지TV 나눔 노래자랑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멋지게 이쁘게 인사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초대를 해 주셨고요. 아마 새로운 신곡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 자리를 주신 것 같습니다. 건강들 하시죠? 제가 복지TV 하면은 초창기 전국 노래자랑 네, 이 프로그램에 나름대로의 또 이론으로서 참여를 했었죠. 그러셨구나. 모르셨죠? 우리 프로그램 대선배님이시네. 그러니까 선배님이셨네. 송난의 TV 경매라는 코너를 제가 맡아서 한 주에 한 번씩 의상도 가져와서 또 그 기금 마련을 해서 또 이렇게 좋은 일도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진행을 했었던 때가 네. 벌써 오래전 얘기. 나 그렇게 그랬죠. 아마 그때를 네. 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그럼요.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멋진 노래 첫 번째 곡 뭐 들려주실까요? 네, 예,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수 있는 노래라고 해서 여자의 정보다는 설중매를 먼저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네. 송나은 씨의 설중매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정을 태평소야
작은 밤을 하늘이 엮어놓고서 소리에 피는 내 하야 오는 봄 기다리느냐 이 힘이야 사랑하고 가면 그만이지만 긴 세월 반가도 네, 방금 부른 곡은 설중매였습니다. 아, 이렇게 친정 동네 온 것 같아요. 우리 복지TV가 아주 나날이 이렇게 전국 나눔 노래자랑을 긴 시간에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가끔 이렇게 시청을 하면서 언제나 제 노래가 이렇게 좀 많이 불려질까 하는 가수로서의 가장 부러운 시선으로 그 자막에 나가는 그 멘트를 제가 좀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번에 부를 이 노래가 아마도 여러분들이 노래자랑에서 좀 많이 불러주시지 않을까 큰 기대를 야무지게 해봅니다. 제목은 송이 꽃이라는 저의 신곡인데요. 오늘 또 처음 발표하는 것만큼 여러분들 깊이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곡은 송이 꽃입니다. 꽃이야 송이 꽃이야 내 향기가 야기되는 꽃 산바람도 들바람도 내 향기를 원하고 있어 나도 나도 여자야 천상 여자야 내 입술이 빨개지는 날 그대 마음을 다 비우고 내 향기를 채워보세요 내 순정의 꽃향기꽃 다 모아 모아 모아서 아름다운 아름치하게 내 사랑 다 줄 수 있어 송이 꽃은 기다렸어요 그대 같은 멋진 남자를 긴 세월을 너 아껴둔 사랑 당당히 다 주고 싶어 나는 꽃이야 송이 꽃이야 내 향기가 야기되는 꽃 산바람도 들바람도 내 향기를 원하고 있어 나도 나도 여자야 천상 여자야 내 입술이 빨개지는 날 그대 마음을 다 비우고 내 향기를 채워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행복 다 모아 모아 모아서 딸랑딸랑딸랑 애교로 그 마음을 녹여드릴게 송이꽃은 기도합니다
내 향기가 약이 되어서 나 그대를 난 건강하면서 든든히 사랑하자고 이 세상에 있는 행복 다 모아 모아 모아서 손이 꽃은 기도합니다 내 향기가 약이 되어서 나 그대랑 건강하면서 둥그랑이 사랑하자고 둥그랑이 사랑하자고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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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교로 그 마음 녹여드릴게 어, 그 가사 너무 좋아요 저 네. 네. 아, 그 부분이 바로 남자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거라 그래서 제가 최대한으로 좀 애교를 네. 부르려고 하는데 아, 아, 그리고 노래가 되게 친숙함이 뭐. 있어요 진짜요 진짜요 그죠? 금방 따라 부를 것 같아요 어, 아니 그리고 애교도 넘치고요 또 네. 음색도 또 워낙에 좋으셔서 제가 우리 송나 선배님 사실 노래는 많이 모르는데 음색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제 이렇게 철총매 같은 거 부를 때 제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네, 가슴이 아. 촉촉하게 차고드니까 역시 네. 감정을 아시는 분이 네. 정말 애교라면 한 애교를 우리 온희정 씨가 그건 그래요 네. 제가 좀 많이 배우고 가야 돼요 아니요 그나저나 전국 나는 노래자랑에 이 노래가 많이 불러지길 네. 바란다고 하셨는데 너무 소망하죠 네 그렇게 네.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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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나눔 네. 노래자랑 시청자 여러분에게 또 멋지게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아 늘 예, 화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래를 불러주시고 익혀주시는 분들이야말로 정말 가요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 생각하고요. 더더욱 우리 복지TV에 큰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청자 여러분들이십니다. 늘 행복하시고 저 송난이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부른 송이꽃 정말 참하게 꼭 이렇게 많이 나와주기를 네. 희망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행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해서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섬세한 감정으로 노래하는 가수 송난 씨 함께 하셨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저희 나눔 노래자랑 또 참가자 만나 뵐까요? 네. 경기 평택시에 살고 계시는 김양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어머니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건강해 보이셔서 좋습니다. 네, 아이고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어머니 혹시 뭐 배우는 거 많이 있으셔요? 네, 많이 있어요. 어쩐지 목소리가 이렇게 활기차신 거 보니까 어떤 거 요즘 배우셔요, 어머니? 그 저 복지관에서는 네네 고전무용 있죠. 오, 고전무용하고 네. 지금 난타 시간이에요. 아, 아. 난타요. 네, 지금 옆방에서 난타하고 있는데 아침에 안내분이 네. 한 3시쯤 전화 온다 하길래 네. 잠깐 지금 옆방에 빈방에 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침 전화가 그러시는구나. 왔네요. 잘하셔. 어머니 네. 그 두드리다가 지금 잠깐 전화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활기가 넘치셨구나. 지금 네. 하는 게 좀 많아요. 그러면 어머니. 여쭤보고 네.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어머니 못하시는 게 뭐 있어요? 못하는 거요? 네. 못하는 거 글쎄 뭐가 못하는 거 같아. 그렇지만요. 네. 농사도 많이 짓고. 어이구. 네. 그냥 농사도 많아요. 나. 네. 밥 많아요. 많이 해요. 그래서 네. 이제 안중에 와서 저기 프로그램 하고 네. 이제 12시 반에 끝나는 게 있고 네. 3시 반에 끝나요. 오늘은 오전에 10시부터 12시까지 고전무용하고 네. 3시 반에서 3시 반까지 난타를 해요. 네. 그래서 여기서 프로그램 끝나고 네. 집에 가다가 중간에 집에 가는 중간에 밭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끝나고 가는 가다가 중간에서 내려서 밭에 가서 일하고 배 넘어가지고 일하고 네. 밭에서 그러고서 이제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전화가 아들이 올 수 있다면 아들 차 타고 가고 네. 그렇지 않으면 버스 타고 끝나고 버스 타고 집에 가지요.
어머니 스케줄이 네. 그냥 그러니까요. 장난 아니셔요. 스케줄이 좀 많아요, 제가. 네. 친구분들이 우리 어머니 만나 뵈려면 미리 예약해야 돼. 그러니까. 화목은 저기 여성회관에서 패밀러 옷 양장 네. 옷 만드는 거 배우고요. 온도 오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은 이제 프로그램이 포개져 있어요. 그래서 10시부터 네. 3시 반까지 있어요. 중간에 잠깐 비는 시간 있고. 점심 어, 시간. 어머니 그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부끄러워져요. 어머니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네. 어머니 그 이렇게 막 바쁘게 다니시면 또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접촉을 네. 하게 되시잖아요. 만나시게 되시잖아요. 네네. 네. 그러다 보면은 고마운 분이나 막 감사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글쎄 고마운 분은 그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패밀러 네. 강사님이나 또 여기 고전무용 강사님이나 난타 강사님이나 나이 먹은 사람들을 가르치려니 속도 네. 터지고 좀 그럴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저기 이 스케치 하는 게 터지니까 네, 네. 그래도 그거를 다 좋게 해주시고 그러시는 게 고맙죠. 네. 나이 먹은 이들을 그 속 터지는 걸 그걸 새겨가면서 가르치시는 게 고마웠죠 항상. 네. 어머님이 이렇게 즐겁게 사시는 게 건강의 네. 비결이 아닌가 싶어요. 아유 그냥 뭐 아직 뭐 당뇨 뭐 저기 혈압 뭐 그런 거 많다 그랬는데 아직 네. 당뇨 혈압 뭐 약 먹고 그러는 거는 없어요 아직은요. 와 대단하십니다. 와 어머님처럼 이렇게 열심히. 허리가 가끔 고장이 나요. 그건 세월이니까 어쩔 수 없죠, 뭐 어머니. 아니 또 그리고 밭에 가갖고 또 일을 하시니까 어머니. 그렇죠. 지금 허리가 요새 허리 가물어가지고. 네. 가물어서 그냥 모중도 하고 지금 한참 그럴 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물 퍼다가 모중하고 그러는데 물통 들다가 삐끗해갖고. 아이고 아이고. 병원에 지금 입원한 상태예요. 근데 수업을 빠지면은. 내가 그만큼 선생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치장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병원은 입원한 상태로 잠깐 나갔다 온다고 지금 수업에 나왔어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네. 우리 어머니 빨리 완쾌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네. 삼다도 소식을 비소식으로 한번 마음으로서 그냥 빌어볼게요.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고맙습니다. 네. 경기 네. 평택시에 살고 계시는 김양자 어머님이 불러주십니다. 삼다도 소식. 에너지 넘치게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행복한 수요일 오늘은 온희정과 정우영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TV를 켜신 분들을 위해서 퀴즈 한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힐링푸드 퀴즈! 이것은 5월이 제철인 나물입니다. 어린 참치 또는 그 잎에 가진 양념을 해서 볶은 나물을 말하는데요. 흔히 살짝 데쳐서 쓴맛을 없애고 나서 요리합니다. 감기, 두통, 진통에 효과가 있어 한의학재로도
이용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콩나물, 2번 참나물, 3번 쥐나물. 정답을 아시는 분은 ARS 060-6081-004번 퀴즈 참여 4번을 누르신 다음에 혹시 정답이 3번이라고 생각하시면 3번을 누르시고 수화기를 끄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을 맞춰주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세 분에게 MC들의 사인 CD를 또 다른 한 분에게는 얼굴에 붙이면 촉촉해지고 이뻐지시는 마스크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또 다음 참가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스피커폰을 켜놓으시고 계시는데 네, 네. 지금 잠깐 여보세요? 나가셨나 봐요. 네, 연결되셨어요. 네, 송희숙님. 예예.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에 네. 사시는 누구시 송희숙 씨입니까? 예, 창원에 예. 네, 창원. 예예, 마산 네. 창원에. 창원에. 예예. 오늘 노래 뭐 불러주실 거예요? 박우철 씨 연모예. 연모. 예. 네. 잘하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머니, 예. 그 전화 주시기 전에 뭐 하셨었어요, 어머니? 저 예. 네. 저 놀고 있습니다, 엄마. 아니 바로 전화를 받으신 것 같은데 말씀을 안 하시길래. 아 예 예. 깜짝 놀랐어요. 예 예. 네, 어머니. 예. 제목이 연모잖아요. 예. 어머니 이렇게 살아 생전에 누군가를 이렇게 막 그리워하고 막. 그 가슴에선 좋아하는데 표현하지 못하고 그러신 적 있으셨어요? 없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노래가 좋아가지고. 네. 문희정 씨,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묻지 마이선 노래는 안 납니다. 네, 어머니 오늘 혹시 처음 참가하시는 건가요, 어머니? 아, 전에 또 한 두 번 했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 그 수학이 맞춰서 노래 잘 불러주시길 바랄게요, 어머니. 예. 네, 네, 멋지게 노래 불러주세요. 네. 네. 네, 창원에 살고 계시는 송희숙 어머님이 불러주십니다. 연모. 저도 못하면서 사랑했었다. 앞이 캄캄 안 보이지만 당신과는 약속이나 한 듯 돌아가는 길을 지웠다. 가는 우리 편이 아니라 해도 이제 왔던 길을 바꿀 수 있나. 순번이고 만번이고 내 마음 물어보지만 나도 없다고 뜨거운 가슴이 말하네. 미안합니다. 멋지셨습니다. 네, 잘 네.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또 다음 참가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의정부에 사는 유중구입니다. 네, 아버님. 네. 오늘 불러주실 곡은 어떤 곡이셔요? 이태호 씨의 임진강. 임진강. 우리 아버님 나눔 노래자랑 자주 보고 계신가요? 자주 보고 신청도 하고 그랬는데 잘 안 네. 돼가지고 네. 오늘은 어떻게 했는데 딱 드네요. 아, 그럼 처음 연결되신 거예요? 예, 예. 어우, 축하합니다. 우리 아버님.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네. 수고하시고. 수아 선생님도 수고하십니다. 아유, 우리 아버님 네. 멋지시네. 이렇게 인사해 네. 주신 거 보니까 자주 보긴 하셨어. 네. 네. 그럼 아버님, 지금 네. TV 켜놓으시진 않으셨죠? TV 끄셔요. 네. 네. 우리 아버님 자주 보시면 뭐 주의사항 다 말씀 안 드려도 하실 거예요. 네. 네.
수화기에 나오는 음악 들으시면서 노래 불러주셔야지 최고로 네. 다 잘 불러주셔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아버님. 네, 아버님 혹시 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셔요? 72입니다. 네. 그러셨구나. 네. 아버님, 72 이렇게 사시면서 예, 예.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마웠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버님? 근데 제가 네, 네. 맹호 기감연대에 갔다 왔는데 네. 그 이대대 본부장대 민사병에서요. 황호석이라고. 황호숙. 황호석. 황호석자. 네. 민사병이었었는데 네. 그 양반이 안양에 사신다는데 네. 전화번호를 전에 바뀌었던 전화번호를 있어서 전화하니까 그 전화번호가 아니다 그래요. 그런데 네. 그 연락이 안 돼서 네. 그 양반하고 연락을 한번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그 황호석 아버님이시고 연세는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연세가 나보다 두 살 많습니다. 그걸 아, 그럼 74 되셨네요. 이런 중반. 예. 네. 그 아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꼭 아시는 분이 있으면 방송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저희가 어떤 전화를 받으면 아버님께 꼭 전달해 드릴게요, 아버님.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아버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버님. 예, 예. 네, 노래도 멋지게 불러주세요. 예. 네. 네, 의정부에 살고 계시는 유준구 아버님이 불러주십니다. 임진각. 물새도 노래하더니 옛이야기 속삭이며 흐르는 임진강아 늦었던 백사공은 어디로 가고 쓸쓸한 나루터엔 해만 떠 있나 울지 마라 물새야 울지를 마라 세월 가면 님도 오겠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세월에 묻어나는 그리움을 또 멋지게 불러주셨네요. 네, 노래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자, 또 다음 참가자분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어디에 살고 계신가요? 예, 저는 하계동에 살아요. 아, 하계동의 김유수님. 예. 예. 오늘 노래 뭘 준비하셨어요? 저 신유의 꽃물이요. 꽃물. 예. 아, 또 좋은 노래. 정호양 선생님하고는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 네. 번 전화를 드렸는데. 네. 정호양 선생님하고는 한 번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아이고. 오늘 그럼 우리 처음 만나는 거네요. 예. 반갑습니다. 그래요. 반갑습니다, 우리. 네. 네. 아니, 혹시 그 되게 젊어 보이셔서 그런데. 네. 예. 그. 저요 6학년 4반이요. 오. 이렇게 목소리를 듣고는 가름할 수가 없어요. 세월을 세상에. 저희들은요 네. 조금 아까 네. 눈짓을 하다가 한 30대 후반, 40대 애정합니다. 이렇게 눈짓을. 아, 아니 진짜 40대, 40대. 고맙습니다. 젊게 봐주셔서. 네. 네. 뭐 직업 같은 건 여쭤봐도 되나요? 일하고 계신지? 저요. 네.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아, 그러셨구나. 예, 10년 됐는데요. 아, 네. 예, 제가 한 분을 좀 찾고 싶으신 분이 있어서. 네, 네, 네. 예, 저기 홍정길 목사님이시거든요. 홍정길. 홍정길 목사님. 예, 그 목사님. 네. 뵙고 싶어서. 네, 어느 교회에 계셨던 분인데요? 옛날에 남서울 교회인데요. 지금 네.
지금은 저기 장애인 미랄 학교 미랄. 예, 미랄 학교 교장 선생님이시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아. 뵌지는 오래됐어요. 네. 예, 제가 시각 장애인 안 됐을 때라 아마 보시면은 너무 놀라실 거예요. 모습도 기억하고 계시고. 예. 어떤 목사님이셨어요? 그냥 장로교 목사님이셨는데요. 네. 제가 주일학교 반사까지 하면서 신앙을 네. 거기서 많이 키웠거든요. 그렇구나. 네. 네, 처음 그때... 시작해갖고 거기서 주일학교 반사까지 하면서 네. 많이 컸거든요, 제가. 그러셨고 네. 그때 많이 좀 이렇게 도움 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었나 봐요, 목사님이. 예, 예, 예. 네. 그분이 우리... 주례까지 서주시고. 아, 그렇구나. 아, 그러면 더 이렇게 뜻깊으시겠어요. 그렇죠. 목사님 생각이. 네, 아마 또 지금 거기에 계시다고 하니까 이렇게 만나 뵙는 건 좀 어렵지 않으실 텐데. 예, 근데 그... 제가 시각장애인이라. 아, 이렇게 다 만나는 게... 거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으로 통해서 네네. 좀 만나 뵙고 싶어서. 네. 아, 그러시군요. 네. 예. 저희 방송국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요, 우리 김유수님에게 예. 꼭 연락을 드려서 두 분이 만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목소리 들으니까요. 예. 너무너무 감사한 게 별로 올 것도 없으시고 목소리가 밝으시니까 저희들 예. 다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항상 다니시기 많이 불편하실 텐데요. 예. 네, 그래도 힘내시고 네. 네, 지금처럼 밝게 이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파이팅입니다. 예. 네. 예. 네, 하계동에 네, 네, 하계동에 살고 계시는 김유순 어머님이 불러주십니다. 꽃물. 꽃물이 들었어요 외로웠던 나의 가슴에 빨간 노랑 분홍빛에 꽃 피운 사랑 꽃물이 어서 내게로 오세요 어서 손잡아 주세요 나는 그대 남자예요 하나도 아낌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모두 줄게요 눈물이 남주지 말아요 아픔이 남주지 말아요 이제는 그대만이 나에게 전부예요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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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물들 나의 가슴에 상처를 주지 마세요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다음 참가자 만나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운전 씨, 정양 씨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어디에 살고 계신가요? 네, 안산의 대부도에 살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네. 대부도 좋아라. 아이고 좋은 곳에 살고 계시. 네, 오늘 불러주실 곡목은요? 네, 소양강 처녀요. 네, 어머님은 바닷가 근처에 사신 지 오래되셨나요? 네네. 네, 그럼 혹시 장사하시는 건가요? 네. 아, 횟집? 네. 거기 대부도에 네. 그 무슨 탄도항도 있고 무슨 항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 그럼요. 탄도항도 있고 많아요. 영웅도 선제도 가는 길도 있고 네. 이쪽으로 좋은 데 많아요. 네. 맞아요. 그럼 네. 우리 어머님이 장사하시는 곳은? 여기 이제 상동이라는 데예요. 상동? 네네. 네. 그렇군요. 거기 가게 또 조개구이가 끝내주고 아.
또 이렇게 약간 도심에서 금방 갈 수 있는 또 바다가잖아요. 네, 아 여기는 뭐 진짜 뭐 펜션도 많고, 뭐 포도도 유명하고, 막 먹거리가 아주 진짜 널린데죠. 근데 이렇게 장사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네네. 그 중에 정말 야속한 사람도 있고, 네. 고마운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죠 어머니? 아 그럼요, 고마운 네. 사람도 많고. 그 중에도 기억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아, 우리 기억나신 분들이요. 우리 네. 손님들 중에서 네. 이게 참 막 수고했다고 오면은 이게 막 오히려 수고비까지 보고 또 뭐 사다 주고 가고 막 그래 너무 고맙다고요. 네. 오히려 자기가 막 더 이렇게 막 이것저것 아. 저한테 잘해요. 너무 잘해요. 이게 되게 베풀면서 사시는 분인데 되게 네. 고마워요 그분이요. 네, 그러시는구나. 네네. 물론 손님하고 주인 사이로 다 오고 가지만, 네네. 오가는 정이 그렇게 깊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또 어머님이 잘해주셨겠죠. 또. 맞아요. 세상에 일방적인 거는 어머니 없어요. 아, 네, 맞아요. 어머니가 그것만큼 베푸시니까. 네. 그 그분도 계속 자주 오시는 거죠? 네네. 네. 네. 또 그런 손님들만 더 많아지시길 바라면서. 네. 어머니 장사 잘 되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드릴게요. 네네. 네. 네. 안산에 살고 계시는 유광숙 어머님이 불러주십니다. 소양강 처녀. 외로운 갈대밭에 들 피우는 두견새야 열여덟 딸기 같은 어린 내 순정 너마저 몰라주면 나는 난 어쩌나 만 태우는 소양강 처녀 노래도 멋들어지게 잘하시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 중간에 새야 새야 할 뻔했어요. 네, 또 다음 참가자 만나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 분. 네, 안녕하세요. 온희정 씨,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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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 어디에 살고 계신가요? 네, 저기 양평 네. 있어요. 양평. 아, 양평에. 지평면 월산이 거기 살아요. 좋은 곳에 사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노래 멋진 노래 뭘 불러주실까요? 아, 저기 부처 같은 인생. 부처 같은 인생. 네. 네. 저번 주에 와글와글 음악회 갔었는데. 네? 양평에 와글와글 음악회. 아, 거기 오셨어요? 네. 아. 어머님이 안 가셨었네. 양평 어디께? 개천에서 그 와글와글 음악회 하잖아요. 네. 그러셨구나. 네. 우리 어머니. 네. 양평에 사신 지 몇 년이나 되셨어요? 아우, 거진 40년 됐죠, 뭐. 그러면 뭐 그 세월에 양평에서 사연도 많으셨겠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우리 어머님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미안했던 분이 혹시 계세요? 아니, 그냥 뭐 고마운 분들이 많죠. 뭐 이웃에도 그렇고 그냥. 그중에서 가장 생각나시는 분? 네. 우리 이웃에 계시는 형님인데 그렇게 늘 그렇게 항상 잘해주시고 그래가지고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죠, 뭐. 맞아요. 주위분들이 가장 맞아요. 고마우신 것 같아요. 네, 네 어머니 네. 오늘 그 노래 곡목이 부처 네. 같은 인생 신청하셨잖아요. 네. 그냥 어머니의 인생은 어떠셨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냥
좀 어려웠던 적이 좀 저거 했던 것도 있었고 그냥 그냥 그랬어요 그냥 그렇게 이렇게 곡절이 이렇게 있으셨구나. 네. 인생사 구비구비길. 네. 아무래도 그 좀 젊으셨을 때가 좀 많이 네. 힘드셨었어요 어머니. 네. 그때 뭐 시집살이 이런 것 때문에. 아니 그런 거가 아니고 그냥 살아가는 게 그냥 이제 생활 네. 생활고가 또 이제. 어려울 때도 있고. 네. 그냥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러셨군요. 네. 네. 어머니 네. 그래도 지금 노래하시면서 마음도 편안하게 계시니까 좋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머니 성격을 제가 이렇게 느껴보니까요. 네. 힘들어도 많이 힘든 거 모르시고. 네, 맞아요. 또 예, 이렇게 기뻐도 많이 이렇게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잘 알으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오늘 부처 같은 인생 부르시면서 그동안 네. 쌓여있던 스트레스 확 풀어버리세요, 어머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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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다음에 와글와글 음악회 꼭 가시고요. 네. 네,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평에 살고 네. 계시는 최성래 어머님이 불러주십니다. 부처 같은 인생. 고달프다 울어본다고 누가 내 맘 말이오 어차피 내가 택한 길이 아니야 웃으면서 살아가보자 천년은 아니요 세상은 가만있는데 우리만 한국이 우리네 인생 부처 같은 인생. 그나저나 이렇게 주위에다 이렇게 거리를 다니다 보면은 네네. 몸이 참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렇죠. 시정 씨는 어르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좀 관심을 가져드리는 거? 또 네, 평소에.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주 아주 많죠. 그런데 네네. 저는 생각하기에요. 네네.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하신데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망설이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네네. 네. 수술할 수 있는 비용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요. 강원도 태백시에서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해 드린다고 합니다. 네. 어르신들한테는 정말 좋은 소식이 될 것 네.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태백시에서 그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해요. 네. 만 65세 이상이면서 또 인공관절이 필요한 환자 기준이 되는 분들 중에서 저소득층인 어르신들이 신청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수술비는요,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네요. 네. 이 자격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요. 네네. 서류를 작성하시고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접수하시면 된다고 하는데요. 더 자세한 점을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경로복지 담당 033-5502072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저기 저희 TV 화면에 나오죠? 네. 033-5502072를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꼭 필요한 의료 지원이 아주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다 받는 네. 네, 그런 세상에 왔으면 정말 좋겠네요. 여기저기 아프신데 수술비 때문에 병원 진료도 못 받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사실 있어요. 그러면 진짜 마음 아프잖아요. 네. 여러분 저희 참고하시고요. 혹시 모르시면은 저희 방송국으로 전화 주셔도 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백시청 사회복지가 경로복지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자 이렇게 해서 또 오늘 참가자분들을 다 만나봤어요. 네. 잠깐 이렇게 점수를 집계하는 동안 정호양 씨의 뮤직비디오를 준비해봤는데 오늘 정호양 씨가요 특별히 또 이렇게 장애인분들 그리고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 노래를 불러드린다고 네, 합니다. 네, 힘내시라고요. 네. 제목이 좀 다소 아닐 수 있지만 네, 그래도 오늘 어르신들과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불러드릴 이 노래는 이 왼수야 함께 만나보시죠. 세상이 뒤쪽 나도 너 하나뿐이야 내가 사는 이유 너 때문이야 세상이 뒤쪽 나도 너 하나뿐이야 내가 사는 이유 너 때문이야 일렌수여 일렌수여 그렇게도 내맘 모르니 세상이 뒤쪽 나도 너 하나뿐이야 내가 사는 이유 너 때문이야 정호양의 이 왼수야였습니다. 네, 행복한 수요일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눔 노래라는 진행되었는데요. 먼저 우리 또 퀴즈를 맞히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정답자 발표할까요? 네. 오늘의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네. 정답은 3번 진화물이었습니다. MC들의 사인 CD를 받으실 세 분입니다. 네, 010-6983님 그리고 010-4794님 031-0467님 세 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얼굴에 붙이면 촉촉해지는 마스크팩을 받으실 분. 네, 010-9651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수요일 전국 나눔 노래자랑 오늘도 고마웠던 분이나 미안했던 네. 분들의 이야기를 또 나눠주신 분이죠. 그쵸? 점수에 관계없이 드리는
인기상입니다. 네. 오늘의 인기상은 어느 분일까요? 짜잔! 짠! 네, 참가번호 4번 김인대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수요일. 오늘의 아차상은 과연 어느 분이 가져가실까요? 네. 오늘의 아차상은요. 짠! 네. 참가번호 12번 유광수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수요일. 오늘의 1일 장원인데요. 1일 장원에게는 월말 결선에 나가실 수 있는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쥐익! 네. 준비 시작!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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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네, 차가워도 5번 이종환님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경사났습니다. 네, 경사났습니다. 얼씨구나 얼씨구. 네, 아니 진짜 이렇게 무난하게 잘 부르게 될 줄 몰랐어요.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제일 기억나는 게 첫 번째 참가자분이 노래 부르시는 거를 듣고 그렇죠. 네. 하셨다고 했던 기억이 났거든요. 네, 네. 네, 곡목도 이렇게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의 이 수상 소감을 어느 분과 함께 나누고 싶으세요? 예, 저 때문에 신경도 많이 쓰고 속도 많이 쓰고 또 애를 쓰고 있어요. 제가 손자를 보다가 이러고 있으니까 네. 아들 며느리가 이제 새벽까지 애해서 보내야 되고 퇴근해서 또 데려와야 되고 지금 엄청 힘들게 살고 있거든요. 네, 네. 예, 걔네들한테 빨리 전화해주고 싶어요. 엄마 네. 1등했다고. 아이고. 와. 오늘 또 8시 10분에 재방송이 네, 네. 나가니까 네, 가족분들 네. 타보라고 또 전화하세요. 네, 네. 그래야죠. 네. 네. 어머니 아유, 다시 한번 네. 축하드리고요.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앵콜송 네, 네. 준비해주세요 어머니. 네네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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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은 KY 그룹과 함께 진행되었고요. 반도넷에서 홍삼 액기스 위드 코스메틱에서 미스트를 드리고요. 네, 또 주식회사 아나월드 YD에서 마스크팩, 숨가득에서 천연식초, 주식회사 예솔에서 기능성 유황비누, 충청사랑의 밥차에서 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언제나 자기보다는 주위를 둘러보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네. 언제나 건강 챙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생방송 전국 나눔 노래자랑 수요일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복지TV는 많은 소외된 가정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도움의 손길을 전달하겠습니다. 네. 나눔과 배려, 함께 여는 희망세상, 복지TV가 앞장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천번 만번 밀려오는데 못 견디게 그리운 아득한 저 육지를 바라 검게 타버린 검게 타버린